조선 장단 특유의 멋과 흥치를 한껏 돋구는 장거수들의 재주. 현대적 미감과 민족적 정서가 한껏 넘쳐나는 민족음악선율에 심취될수록 우리는 이렇듯 훌륭한 민족악기 연주가들을 키워낸 교육자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야금기지 황해대처 연합기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철의도시 성림. 바로 여기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제철중학교에서 노동계급의 아들딸들이 미래의 민족악기 연주가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민족악기 연주가들을 키워내고 있는 이곳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는 어디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민족음악을 잘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재능 있는 교육자, 정열가로 불리우는 음악위원인 김양순 동무의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동무입니다. 교단에 선 첫날 향순 동무가 음정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당에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나를 공부시켜주고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노동계급의 아들딸들을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향순 동무는 학생들이 민족악기를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민족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받아앉게 됐습니다. 내비로 경험은 없지만 철의도시 우리 노동계급의 아들딸들을 민족음악에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내리라. 이렇게 결심한 향순 동무는 우리의 민족음악에 보다 정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기량 훈련을 통해서도 자신의 실기 수준을 높여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글을 적극 도와 나선 것이 학교의 당조직과 교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도 향순 동무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향순 동무는 가야금에서 롱현을 잘 살려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학생들의 나이와 학년별 특성에 맞게 악기들에 따르는 기본 주법들을 옳게 살리는 데 힘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율동훈련도 함께 배합했습니다. 율동훈련은 학생들이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데서 우리식의 고유한 장단의 특성을 더 잘 살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허나 향순 동무의 사색은 결코 학생들의 기량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선생님이 준 훈련과제를 시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를 음악에 꾸짖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한 서절의 전율과 한 가락의 장단에도 자신의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실력의 높이는 바로 애국의 높이이다. 학생 동무들이 하루빨리 연주기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김미룡 학생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학생들에게 연주가로서의 기량만이 아니라 민족의 우수성과 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그들이 앞날의 기둥감들로 자라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향순 동무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단의 높이는 비록 높지 않아도 그것은 애국의 높이이며 미래의 저국의 높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향순 동무는 언제나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향순 동무의 피타는 노력과 정열이 있어 주체 80이 1993년 1월 1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설맞이 공연에서 학교의 음악 서조원들이 참가한 가야금 합주 혁명을 위하여가 힘있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가야금 합주 혁명을 위하여가 굉장하다고, 많은 학생들이 민족악기를 다루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정말 볼만하다는 분이 넘치는 치아의 교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학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설맞이 공연들과 대집단 제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주요 행사 계기 때마다 특색있는 민족기악을 가지고 출연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 받아하는 영광의 학교로, 가야금을 잘하는 학교, 장구와 북을 잘 치는 학교로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나날 학교에서는 수백여 명의 민족악기 연주가 후비들이 자라났으며, 수십여 명이 중앙과 지방의 전문예술단체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여기 만경대 학생선행공전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교육자가 되고 보니 그때 우리들을 가르치느라 애쓰던 선생님의 모습이 자꾸만 되새겨집니다. 비록 선생님이 머리에도 이제는 신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선생님이 그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더 많은 훌륭한 민족음악 후비들을 키워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이 하나의 소원이 선생님을 오늘도 젊은 시절의 그 열정으로 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소원은 이제는 다자라 교단에선 저뿐 아니라 우리 제자들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한생을 묵묵히 민족음악예술교육에 바쳐가는 향순동무의 자그마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공은교원의 칭호와 어버이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까지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받아하는 사랑에 비해 볼 때 제가 한 일은 너무나도 웅당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장군님께서 민족음악 예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민족음악으로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자기 재능을 더 활짝 꽃펴나가는 그 자랑찬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우리 민족음악 예술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자신도 여기에 처음나마 이바지했다는 그 심정, 바로 여기에 교육자들이 보람과 긍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민족음악예술을 꽃펴나가는 이 길에서 저희 온 넋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는 그를 버티어주고 자양분을 뿜어주는 뿌리가 있듯이, 이름 없던 평범한 교육자에게 삼선눈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올려 세워준 은혜로운 스승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날로 꽃피나고 있는 우리의 민족악기 선율은 이런 미도운 교육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